고속 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돼지띠랑 궁합이 좋은 띠는 토끼띠, 양띠, 범띠가 있어요. 토끼띠 같은 경우는 앞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토끼띠는 매우 조심스럽고 재능이 뛰어나고 그리고 참 부드러운 성향이죠. 그리고 천진난만한 돼지띠랑 잘 어울리는 방법을 잘 아는 띠예요. 매우 가정적이고 둘이 만나면 가정적이고 서로 배려하며 화목한 가정을 수 있는 궁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돼지의 조금 저돌적이고 진취적인 거랑 토끼의 부드러움이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양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의 부드러움과 꼼꼼함과 그런 부분이 돼지의 저돌적이고 욕심 많고 이런 부분을 잘 보완해 줄 수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잘 이해하고 함께 있으면 즐거운 관계가 될 수 있다. 그래서 조화로우면서도 행복한 사이가 될 수 있는 궁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. 지기를 싫어하는 돼지 있는데 추진력이 있는 범띠가 그런 부분을 다 감싸주고 그리고 추진력 있는 범띠를 돼지는 우러러보고 존경해 줌으로 인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잘 지낸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적인 부분에서 되게 좋고요. 특히 돼지랑 양 같은 경우는 부부궁합에서도 좋다고 보시면 돼요. 돼지의 상극인띠는 뱀띠, 용띠, 같은 돼지띠가 있다고 하겠어요. 뱀띠 같은 경우는 참을성이 강하고 문제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성향이거든요. 좀 편안한 걸 좋아하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돼지띠의 급한 성격과 부딪히죠.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서로가 너무 달라요.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조화랑 균형을 이루기가 힘든 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용띠 같은 경우는 큰 꿈에 리더십도 있고 이런 반면에 끈기가 없고 일을 끝까지 못하는 성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게으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, 돼지는. 그래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는 협조할 수 없는 띠다. 그리고 잘 부합되지 않고 서로 용의 그런 게으른 부분을 돼지는 이해를 못한다. 그래서 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업적인 부분도 돼지랑 용은 안 맞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돼지띠랑 돼지띠 이렇게 또 안 좋다고 하죠. 돼지띠랑 돼지띠가 안 좋은 이유는 서로 성향 너무 비슷해요. 그러니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서로의 단점도 알고 장점도 알잖아요. 근데 이 둘은 단점만 서로 부각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주도권을 서로 다툰 띠다 보니까 주도권을 서로 가지려고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고 서로 대화도 안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둘이 궁합이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. 돼지띠랑 돼지띠 서로 단점만 보인다 했잖아요. 네네. 그럼 그 단점들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? 돼지띠 같은 경우는 뭐 진취적이고 이런 것도 있고 부지런한 것도 있지만 좀 욕심이 많죠. 질투도 많고. 그러니까 서로 내 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양보를 하지 않겠죠. 내 밖으로 안 뺏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죠. 돼지띠랑 최고의 궁합은 저는 양띠라고 보고 있고요. 돼지띠와 상극인 궁합은 용띠라고 보고 있습니다. 대표님이 돼지띠에서 좀 더 좋게 말하시는 건 없나요? 아닙니다. 돼지들이 욕심도 많고 순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. 대표님도 욕심이 좀 많으세요? 저도 아닌 척하지만 욕심이 많습니다. 네. 돼지띠 분들한테 한마디. 네. 돼지띠들은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저돌적이긴 한데 좀 급하고 좀 너무 순수해서 남한테 쉽게 기가 얇아서 넘어가고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다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